근데 택시예요. 네, 택시 탔습니다. 택시 탔어요. 호님께서 별풍선 211개. 와, 형님, 와, 진짜 큰 소리십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 기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인터넷 방송 BJ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거의 탑이에요, 기사님. 여기서 거의 1등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별풍선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별풍선이 이제 돈이거든요. 이제 한 개당 이제 만 원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211개를 받고, 이제 100개를 받고 하긴 해요. 근데 기사님이 진짜 멋쟁이죠. 선글라스도 진짜 좋으신 거. 기사님 선글라스 혹시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비싼 것이요? 10만 원짜리. 10만 원이요? 와. 와, 선글라스 진짜 기사님 10만 원짜리 쓰시네. 근데 솔직히 까놓고 10만 원짜리 선글라스 누가 10만 원짜리 쓰냐? 어? 너네 비싸고 쓸줄 알냐? 그래도 기사님은 진짜 멋있으셔. 야, 별풍선 50개. 기사님 죄송합니다. 리액션 좀 하겠습니다. 너에게로 50포 간다이! 아이, 별풍선 또 우리 바베큐 광장님께서 바베큐 먹으라고 별풍선 한 개 쏘신 건가요? 존나 땡같이 생겼네. 야, 기사님 계신다. 욕하게 만들지 마라. 어? 욕하게 만들지 마라, 진짜. 기사님 계신다. 어? 진짜 사람답게 방송하게 냅둬라, 그냥. 어? 사람답게 냅둬라. 사람이다. 기사님이 근데 좀 무서우시다. 어? 카라 올린 거 보이냐? 건들면. 족간지다. 건들지 마라. 다 죽는다, 진짜. 어? 아이, 별풍선님 고맙습니다. 기사님, 근데 노래가 너무, 재즈 음악 좋아하세요, 혹시? 네, 클래식 재즈. 클래식 재즈 좋아하세요? 클래식 재즈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아른아른해지면서 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달래려고 듣고 있어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요? 혹시 실연 당하셨나요, 기사님? 아, 내가 사는 과거가. 과거가 너무 아니어서. 아, 기사님이 살았던 과거는 좀 힘드셨어요? 아니요, 너무 화려했죠. 너무 화려하셨어요.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택시를 안 잡았어. 아, 네,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혹시 기사님 그러면 사람 괴롭히고 혹시 그런 나쁜 짓도 하셨나요? 혹시? 아, 그런 짓은 안 했죠. 아, 그런 짓은 안 하셨어요? 와, 진짜 멋있으신 분이다. 기사님 혹시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만 말해주실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정말 화려했지만 좀 뭔가 택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쭤봐도 되나요? 유흥업소에서 일하셨어요? 유흥업소를 내가 운영을 했죠.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0년 20년이요? 사실 근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고 들었습니다. 진짠가요? 유흥업소를 일한 게 아니고 내가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아, 운영을 하셨어요? 벌었는데. 네.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아, 그러셨구나. 아, 호님 별풍선 3개 2개 하는 게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유흥업소 CEO시네. 어?
없어. CEO셨는데 아 별풍선 또 4개 고맙습니다. 대한건의 강구님 또 별풍선 4개 고맙습니다. 4개 감사합니다. 그래 아까 별풍선 109개 쏘신 렉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리액션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제가 먹고 사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리액션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게 제 일이에요. 기사님 혹시 인터넷 방송이라고 아세요? 어, 네 그거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리액션을 안 하면 제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이 별풍선 109개 죄송합니다. 저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진짜 리액션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채팅창이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지단 출신의 두 여가수 마디 그리고 셀린 오이하나 함께 노래하는 잘 잡아라 천사여. 그래서 기사님 진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 존나 멋쟁이셔 진짜. 바틀리스 살리아스의 클라리넷 연주. 야 노래 진짜 오지십니다 기사님. 와 와 노래 혹시 CD는 오신 건가요? 아니요 FM이요. 아 FM이요? 자주 듣는 FM 채널인가요? 네. 이야 이거 진짜 샤랄랄랄라 이거 여, 진짜 사랑하는 와이프와 진짜 같이 춤 이렇게 추 그런 기분 샤랄랄랄라한 느낌 하나 둘셋 얍! 랄랄랄랄라 이런 느낌. 야 느껴 느껴 흔들어 흔들어. 안 들려? 그래? 아이 별풍선한테 고맙습니다. 안에 좀 내려가지고 좀 시끄럽더라도 좀 내려서 시끄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님하고 저랑 단둘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둘이? 야야야 무슨 생각을 야 이상들 야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솔직히 소지섭 닮았다고 그러시는데 소지섭 인정합니다. 저 소지섭 닮았다는 말도 좀 들어봤어요.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눈이 좀 살짝 찢어져가지고 콧대도 좀 높아요 제가. 머리 좀 기르면 소지섭 좀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연기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할 말이 없다.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조랑말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니 누가 뭐래도 턱이 긴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럼 뭐 솔직히 그냥 웃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형님들 제가 턱이 좀 긴 건 맞는데 누구보다 조금 평균 대한민국 평균 턱 길이보단 좀 깁니다. 그건 맞는데 그렇게 제가 뭐 뽀또로족처럼 뭐 턱이 막 뭐 여기까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꾸 턱주가리 하면서 자꾸 턱돌이 이모티콘 쓰고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저도 턱주가리지만 이름이 턱주가리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남자가 코도 좀 크고 턱도 좀 크고 광대도 좀 튀어나오고 어? 뒤통수도 좀 튀어나와서 에이리언처럼 살짝 뒤도 여기 좀 빡 튀어나왔고 에이리언처럼 어? 이런 식으로 어?
어 노래 좋다. 아 이건 침 뱉는 게 아니라 비트박스입니다. 기사님 혹시 비트박스라고 혹시 아세요? 어 비트박스 아세요? 입으로 내는 소리. 어 제가 그 비트박스 잘하거든요. 혹시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야 돼요. 기사님 많이 화내셨어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알았어. 아 알았어. 비트박스 하면 돼? 그럼 인정해줄래? 그럼 태물이랑 안 할 거야? 비트박스 하면 돼? 그럼 되냐고. 그럼 인정해줄 거냐고. 그럼 인정? 뽀꼬 찍고 보여달라고? 뽀꼬 찍고? 아 그니까 니네가 지금 태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비트박스 기사님한테 안 해드려갖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해야 하면 인정할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까 못 까가지고 안 달이냐 너네는 진짜 어? 참 진짜 그래 다 내 잘못이다. 그래 까고 싶으면 까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메뚜기 닮았다 뭐 얼굴이 설사색이다 꼬뚜루족이다 저 새끼 턱 왜 저러냐. 죄송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진짜 너 메뚜기 닮음님 별풍선 한 개 팬클럽 가해 고맙습니다. 아 별풍선 세 개 운전 똑바로 해. 어 아니 아 아니 기사님한테 한 거 아닙니다. 기사님 아 여기 별풍선 아이디 개, 그 닉네임이 얘 아이디가 운전 똑바로 해요. 그래갖고 아 저 새끼 와 머리 존나 좋네. 똑바로 해. 야 너 아이디 안 바꿔. 똑바로 해. 별풍선 세 개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아이디 바꿔. 니 때문에 기사님한테 이상한 소리 할 뻔했 이상하게 될 뻔했잖아. 어? 아 저 새끼 머리 쓰네. 어? 존나 천재네 저 새끼. 아 나 무의식적으로 읽었어. 똑똑한 새끼네. 아 생각하지 못했어. 미쳐 진짜로 미쳐 생각하지 못했어 진짜로. 아 존나 똑똑한 새끼. 어. 크디에바님께서 별풍선 18개. 아, 왜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형님? 형님 원하시는 대로. 어, 어이구. 어, 여기 우회전, 어, 여기 광장, 어, 홀. 여기, 이리로 가야 돼. 어, 저 광장 가야 되는데. 어.